요즘 한창 미세먼지가 심해서 코 주변으로 다시 지루성 피부염이 시작되었습니다. 피부 장벽 손상으로 인한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1일 1팩을 일주일 동안 도전해봤는데요. 마스크팩은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평범한 마스크팩을 사용했고 저녁 클렌징 후에 균일한 시간대에 사용을 했습니다. 1일 1팩은 하루에 한 번에 마스크팩을 하는 것으로 피부가 민감하거나 피부 장벽이 손상되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킨케어 방법입니다. 액젤을 적신 시트를 얼굴에 얹어놓으면 시트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피부로 이동하게 되고 피부에 접촉된 수분들은 마스크팩 시트의 수분 증발 차단으로 그대로 우리 피부에 머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일주일 동안 1일 1팩을 해본 결과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